오늘 PD 수첩인가? 어디에서 무슨 수첩에서 깠던 내용 반박 공지 올렸던데? 얘들은 뭐 항상 반박 공지 올리지. 반박 공지 한번 봐볼까요? 네. 빗썸도 지금 상황이 지금 저격 악의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박글이 올라왔는데 공지로 아예 올렸더라고요. 그걸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박민영 전 연인인 강중현 하룻밤에 술값만 3억 쓰는데 5억짜리 시계 찬다. 근데 5억짜리 시계가 뭐 나는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한때 뭐 수억 원씩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갖고 있는데 이거 지인 차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100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 신용불량자라고 하는데 5억짜리 시계를 차고 그 5억짜리 시계 짝퉁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아, 300만 원이에요. 네. 비싸네. 아무튼 근데 뭐 주점에서 뭐 수억씩 쓰는 거를 봤는데 어떻게 빚쟁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들도 있어. 여기서 막 깠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빗썸의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빗썸 회장 의혹에 대해서는 강종현 씨는 당사의 임직원 등을 재직하거나 경영에 관련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이 거래 지연 비용 논란에 대해서는 이날 피드수첩은 뭐 빗썸이 가장싼 거래 지연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방영했으나 하지만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빗썸은 상장을 대가로 한 비용을 일체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건 맞아요. 이거는 맞고 이것도 난 맞다라고 생각해요. 요건 두 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피드수첩 방송에서 로비를 하려면 실세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는데 그 빗썸 상장은요 그 실세를 찾아도 안 돼요. 그쵸. 그 실세라는 게 회장들 만나서 상장했다 뭐 했다 안 됩니다. 왜냐면 회장들은 이미 빗썸 운영에 관여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회장이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상장하는 상장 팀원들 요런 사람들이 실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게 다만 브로커 등의 외부 관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빗썸의 임직원 및 지인을 사칭하며 재단에 접근해서 거래 지원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처럼 재단에 접속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빗썸도 지속적으로 조심할 것을 이제 공지하였고 제보를 받는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그래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장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브로커를 통해서 상장을 하는데 이 브로커는 또 상장팀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또 의심이고 또 브로커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상장팀을 모르더라도 얘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상장을 심사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브로커가 그 측근들을 통해서 구워 삶아서 상장시키는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브로커가 하는 일이 이 심사 기준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코인이 어느 정도 분배가 돼야 되고 유통량이 얼마야 되고 지분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를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게 브로커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법적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 또 브로커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뭐 상장팀이랑 친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빗썸에서 돈안 받는 건 맞아요. 빗썸 자체에서 돈안 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왜냐면 빗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상장피 뭐 빗썸 뭐 10억 20억이라고 친다고 쳐도 5억 10억이라고 친다고 쳐도 그쵸. 그그돈 받자고 얘네들이 그돈 받고 이렇게 이슈화될 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푼돈인데. 그래서 받았으면 아마 브로커나 담당 직원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빗썸 자체적으로는 받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거래소. 또 이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관련돼서는 빗썸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상장시켜줘 해봐야 힘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지인의 사촌의 팔톤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었는데 안 된대. 아, 안 된대. 예, 할 힘이 순, 없어요. 뭐, 술 먹고 그럴 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경영진들이랑 술은 먹을 수 있어. 지인의 사촌의 팔톤으로. 근데 의뢰도 해봤지. 안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윗대가리 꼬셔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 이장 개인 일 항한 의혹에 관련돼서는 빗썸 코리아 회사랑 이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이제 공지를 띄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맞는 그냥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편안 들어주는데 나는 이거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빗썸 해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을 받고 상장시키고 이런 건 거의 없다. 윗대가리를 꽂아서 상장시키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다만 브로커나 상장 팀원을 꼬셔서 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아닐 수도 있고 지랄이니까.